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. 자,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자 집중 좀 잘하자. 알았어? 네. 수업 시간의 집중도가 성적을 좌우한다. 자, 전자의 이동. 별표쳐놔. 꼭 외워야 되는 거야, 오케이? 좋았어. 두 번째, 산소의 이동. 자, 잃었을 때는 환원이 되고 얻었을 때는 산화가 된다. 별표 두 개.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. 앙금 생성의 반응.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. 안 나올 수가 없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? 밑줄 그어야 되겠지. 자, 별 세 개 들어간다. 돼지꼬리까지. 아, 중화반응. 다른 거 다 몰라도 돼. 이거 하나만 알면 된다. 한 시간만 더 있으면 밥 먹는다. 나이스. 야, 밥 먹고? 콜. 야, 남구, 도도할 거지? 남구는 성적이 더 떨어졌다. 6월 모의고사까지 진짜 공부만 한다. 쉬는 시간에는 영어 단어 3개, 비문학 지문 하나씩 읽고 풀 거야. 화장실은 안 가? 영어 단어 3분, 비문학 5분, 남은 2분 동안 가면 돼. 4구 시청으로 바뀌었대. 점심시간까지 축구할 수 있다! 아, 아우 개밥신데. 야, 밥도 창문 좀 열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. 야, 옷 똑바로 안 입어? 체육 시간 다음 교시는 항상 어수선했다. 부채질하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. 그럼 또 더운 거야, 결국엔 니네. 자, 저번에 어디까지 했니? 야, 안 덥냐? 더우면 참고 공부하면 되지. 좀 덥다고 집중 못하고 그러는 거? 난 이해 안 돼. 제일 열심히 축구하던 놈이. 김남구, 일어나서 다음 페이지 읽어. 네? 애는 뭐 내야 다음 페이지 읽으라고. 이산화탄소 분자 한 개는 탄소 원자 한 개와 산소 원자